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지마, 가지마로 이해하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요. 자석이 가까이 다가온다면 코일은 오지마라고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N극이 가까이 오니까 N극과 가까이 있는 쪽은 N극을 띄게 되겠고요. 반대쪽은 S를 띄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멀어지려고 하면 가지 마라고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N극이 멀어지니 코일의 윗부분은 반대극인 S극을 띄게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N극을 띄겠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코일에 없었던 전기가,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있고 자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기가 변한다면, 전류가 흐른다면 없었던 자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석을 띄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모터나 터빈이라고 생각한다면 전기가 변했을 때, 전류가 흘렀을 때 모터가 움직이거나 터빈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반대로요. 자석이 변한다면 없었던 전기가 생기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기 대신에 모터나 터빈이라고 생각해 준다면요. 모터나 터빈이 변한다면, 움직인다면 없었던 전류가 생기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없었던 것이 생긴다라고 해서 발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터나 터빈, 자기장의 변화를 물의 힘을 이용해서 돌린다면 수력 발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불의 힘, 즉 수증기를 이용해서 돌린다면 화력 발전이라고 하고요. 바람을 이용한다면 풍력, 원자력의 힘을 이용한다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없었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서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전류의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이 가까이 온다면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마라는 방향이 되겠죠. 반대로 자석이 멀어진다면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마라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는 전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양호하지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직접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전자기 유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설명에 이어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것은 손 발전기가 되겠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모터가 들어있고요. 끝부분에는 전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를 돌려주시면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터가 자기장이 변하니 없었던 전기가,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앞부분에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전원장치를, 건전지를 연결한다면
모터가 움직이겠죠. 이것은 전기가 변하니, 즉 전류가 흐르면 모터가 자기장이 변해서 회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인데, 자기장이 빠르게 변한다면 전류가 더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불이 더 밝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실험 장치는요, 코일과 솔레노이드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코일과 자석을 이용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검유계를 이용해서 바늘의 눈금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통해 전류의 방향을 확인하는데요. 이 장치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원통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뺄 때는 왼쪽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석의 극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극으로 바꾸어서 동일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넣을 때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서 불이 들어오겠고요. 뺄 때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석이 변하니, 자기장이 변하니 없었던 전기, 전류가 흐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자석이 강할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 것이고요. 넣었다 빼는, 즉 변화가 빠를수록, 빠르게 넣었다 뺄수록 더 불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고등학교 가면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이고요.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오른손이나 왼손을 이용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우리 중학교에서는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변한다. 자기장, 모터나 터빈이 변하면, 회전하면 없었던 전류가 생기는 것을 발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우리는 수력, 화력, 풍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원자력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도 이런 실험 장치가 있을 테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오래 기억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